자, 얘는 뭐가 그러면 안 되세요? 그냥 전원을 넣으면 네. 얘가 뭐라고 해야 되지? 그냥 펜만 돌다가 화면이 안 떠요? 그냥 바이오스까지도 안 써. 그냥. 그 화면도 아예 안 떠요? 네, 네. 갑자기 그래요? 아니면은? 예, 잘 쓰다가 좀 오래 켜놨는데. 아, 켜놓기는 좀 오래 켜놓으셨어요? 네. 뭐 해보신 건 없으세요? 그냥 램. 아, 램. 네, 그것만 해봤고. 뺐다 꽂아보셨다고요? 네. 배터리를 한번 뺐다가 좀 다시 꽂아보자. 아, 그것도 해보긴 했는데. 해보셨어요? 네. 파워도 의심을 할 수 있거든요. 근데 저거 뺄 수가 없어서. 아, 저 파워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. 얘를 떼야 되나? 되겠어가지고. 케이스에 비해서 좀 꽉 끼네요. 예. 네. 네. 그냥 뺄 수가 없으니까. CPU에 빨간색 불이 들어오고. 왜 CPU에 빨간색 불이 들어오고? 다 들어오더라고요. 라디에이터를 좀 살짝 빼야 되겠네요. 제 파워부터 좀 보고. 네. 뭐 오버하신 거 있으세요? 아니, 없어요. 그냥 게임만 오래 하신 거예요? 그냥 제가 원래 컴퓨터 잘 안 꺼서. 아, 평상시에도 잘 안 네, 꺼요? 네. 저희의 적이군요. 컴퓨터는 안 꾸면 고장이 나요. 아, 잘 안 꺼요. 근데 그 의외로 또 안 끄는 분이 계시긴 하더라고요. 그냥 안 끄게 되더라고요. 아. 파워는 이상 없어 보이긴 하거든요. 파워가 아니라고 해도 이렇게 한 번씩 확인을 해봐야 돼요. 네. 네. 이게 테스트하기에서 괜찮은데 라고 해도 못 잡는 경우도 있고요. 디버그 불은 똑같네요, 그죠? 똑같죠. 네. 마지막으로는 CPU에 불 들어오죠. 난 아니길 바랬는데. 썸물도 거의 말랐네요. 네. 자, 이제 마지막으로 CPU를 바꿔볼 거예요. 네. 이건 좀 슬플 것 같은데. 느낌이 싸하죠.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아무 얘기 안 하는 거예요. 네. 아까 고객분이 보드가 불량인 것 같네 하셨을 때 저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. 그러길 바라고 있거든요, 사실. 올랐다. 저희 CPU 라이젠 3500X. 네. 잘 올라오죠. 자, 한 번 더 고객분이 사용하는 2700인가? 3700X 다시 한번 장착을 해볼게요. 똑같아요, 그죠? 예, CPU 불량. 아이고. 예, 아까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바이오스에 정상적으로 되면 맨 위에 부트에 맞죠, 맞죠. 예, 그렇죠. 불이 들어오면서 켜져야 되거든요, 화면이. 얘는 CPU 불량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워런티 3년은 아직 안 지났으면 AS 받으셔도 돼요. 아. 예, 보증기한이 3년이니까.